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2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양오행 간지 십신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양오행 간지 십신. 거기에 확장인데 확장되는 형태도 음양오행 간지 십신이고 좌표고 예 좌표고 그다음 인간의 대운이고 이런 형태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툴이 없습니다. 노하우예요. 그 외에는 노하우입니다. 보는 눈이죠. 자꾸 보면서 보는 눈이고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게안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옛날의 도사님들, 옛날의 도사님들, 제가 이것도 도사님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는 도사님은 주로 정도사님이시고. 그러고 뭐 영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이 영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영도사인지 염도사인지 하여튼 부르는 거를 분명히 영으로 들렸는데 염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도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주로 막 관상이나 이런 쪽. 그 말고 이런 뭐 잡기 쪽 이런 거 하시는 분이신데 다 우속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 상관없는 좀더 명리 기반이고 학문 기반이셨습니다. 예. 다 부적도 안 쓰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일단 정도사님 주로 제가 도사님이라면 정도사님이 제일 많고 이두분이한 분인데 영도사님, 염도사님, 뭐 이도사님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이 옛날에 뭐 이서진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종은행장, 뭐 그런 분들, 뭐 정주영 회장, 예,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 봐주시면 다 이런 분들이에요. 박도사는 이런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실제 그 사람은 좀 부풀려진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못 본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에 비하면 완전히 훨씬 낮으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맨날 물으러 다녔어요. 물으러 다니시는 분이시고. 김중산 이런 사람은 저 바닥이죠. 저 바닥입니다. 예, 바닥 끝도 안 보입니다 밑에서. 예,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양오행 간지 십신이에요. 예, 그리고 좌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은 한번 그냥 사주를 탁 보면은 한 번에 탁다 아는 거죠. 싹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주라면은 지중해 있는 뭐 지식으로 무슨 뭐 신약신강, 격국, 용신, 뭐 그다음에 신살 뭐 따져가지고 12분성 뭐 따지고 따져가지고는 한 번에 딱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가 와도 그렇게 못 본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한 번에 어떻게 보셨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음양오행 간지 십신 해봤자 22글자예요. 22자 22자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때 29자였습니까? 아, 30 한자 몇 자였죠. 하여튼 그랬고 여기에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방금 제가 그려드린 이 좌표라는 거죠. 팔자 대운 8칸 그 다음에 연운 아니 그러니까 세운 12칸 이거 보고 한 번에 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그래 보실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보죠. 저도 그렇게 보죠, 그죠? 제가 사주 볼때 그냥 생년월일치 받고 바로 보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이라는 거의 말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목적지가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오든 목적지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검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얻으면 아 이게 맞다. 그걸 검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 명리학이 그렇다는 거죠. 음양으로 하든 오행으로 하든. 간지로 하든, 십신으로 하든, 좌표로 하든, 이게 같은 결과값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 이 정도사님 그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무당이
이분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씨,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음양오행 간지 17로 알 수 있다는 거.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런가 하고 전혀 상관없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아는 방법은 아주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비 오는 걸. 비를 맞으면 아는 거죠. 비를 맞으면. 그죠? 비 오는 게 보이면 아는 거죠. 그게 보이게 되려면, 그게 창밖을 열어서 비 오는 걸 보이게 되려면 열어서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빗소리만 들어도 비 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빗소리만 들어도 비 오는지 아는 거죠. 어떨 때는 집에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비 맞고 들어오면 비 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 아는 방법. TV 켰는데 뉴스에서 비 온다고 하면 아, 비 왔구나. 비 오는지 아는 거예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아는 방법도 있고 유추하는 방법도 있고 전해 들어서 아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역시 모든 것 역시 내가 뭘 알아야 된다? 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비라는 단어를 젖어서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 가서 뭐 물을 뿌려서 젖었는지 그죠? 실제 비를 맞아서 젖었는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비는 뭐다? 하늘에서 구름에서 쏟아져서 그걸 맞은 게 비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비 맞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알 수 있고 말 들어서도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베이스는 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오행간지십신이라는 거예요. 음양오행간지십신. 항상 그거를 배제하세요. 여러분들을 질문을 보면 그걸 항상 배제하시고 가장 베이스를 배제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주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죠.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저를 계속 봐오신 분들이 저한테 새로운 걸 전혀 발견하실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